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연제곤역 수요 예배를 지금 구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또더 많은 우리 연재 가족들 볼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좋죠? 예, 좋습니다. 또 이렇게 줌으로 또 다른 구역들 동시에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는데,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돌면서 이제는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각 구역이 맡고 있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그 미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가고 또 실제로 이 연제구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우리 개인이 가정이 다 살아나고 우리 연제구를 복음하는 그 일에 실제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여기 모인 우리 1구역은 아무래도 영육간에 그 병들고 또 어려운 분들을 많이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지금까지 많이 살리고 도와왔던 우리 구역인데 새로운 힘을 얻으시면 좋겠고 또 지금 우리 이하은 집사님, 김동석 집사님 부부는 렘넌트 지교회로 파송받은 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하은 집사님과 김동석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하영이와 함께 그 오총사가 렘넌트 운동에 다 깃발을 들면 이 가정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연재 가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제가 우리 이하은 집사님 대신방 예배 때 제목이 서밋 하우스였습니다. 서밋 하우스. 그래서 우리 연제구의 렘넌트들 한명한 명을 바르게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또 응답받는 렘넌트 운동에 또 깃발을 드는 일구역 되시면 좋겠고 또 지금 오늘 이 예배 장소가 우리 그 차승현 집사님, 여선빈 집사님 가정인데 시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여선빈 집사님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 시청을 중심으로 이쪽에 공공기관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는 40개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이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에 대면으로 할때 아마 이 장소에서 좀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정이 또 앞으로 청년 그 살리는 또 가정도 돼야 되지만, 공무원 살리는, 우리 차승현 집사님도 뭐 결혼만 했지 청년,
어디 가면 뭐 결혼 안 했다도 예, 믿을 만큼 아주 젊은 아직 우리 청년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또 이렇게 청년 살리는 운동도 좀 하고 또 공무원 살리는 또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1구역이 완전히 다시 시작한다. 그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많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모든 연재 가족들이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이죠. 지난주 수요예배처럼 나를 복음화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393 기도 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393 기도 운동.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살리는 393 기도 운동. 또 현장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새 가족을 제자화시키면서 특별히 우리 후대를 살리는 393 기도 운동이 우리 1구역과 함께 우리 모든 연재 가족들에게 진짜 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부 예배 기억하시죠?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 자, 그 내용이 오늘 지금 본문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이렇게 불어닥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불안해가지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부 메시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실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사실 이 393의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삼시대를 살리겠다고 하시는데도 경제 문제 터지고 건강 문제 터지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고 속고 당황하고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를 살리는 기도 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삼시대 살리는 이 축복이 나를 살린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개인화되는 걸 말합니다. 393, 393, 393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것은 실제로 이 393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393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기준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삼시대를 살리게 다고 하시는 이 393의 축복이 믿어지는 상태가 내가 살아났다는 기준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인용하는 게 아니고 이 393이 실제로 믿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사 그 모든 문제와 갈등과 사건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상태. 또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지금 우리가 표정 관리하고 앉아 있지만,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또, 뭐, 사이 좋은 척하고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 어떤 사람끼리는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구역 식구들 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족 간에도, 권역 간에도.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갈등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거든요. 뭐 가족끼리도 갈등이 생기는데. 또는 문제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터진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393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말해요. 보통 이제 내가 가진 상태를 가지고 이거를 쳐다봐 버리니까 당황하게 되고 자꾸 막 머리 쓰게 되고 사람 찾아다니게 되고 막 인본주의 쓰게 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막 낙심하게 되고 막 짜증 폭발 그러다가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눈으로 이 문제를 보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와 있는 갈등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70 제자 운동하겠습니까? 진짜 콜라 뚜껑 같은 그릇 다 깨야 됩니다. 우리 연제 권역 안에서도 서로 품지 못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해서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완전히 갱신의 기회요. 위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전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93으로 충만해지고 이 393의 충만함이 24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내가 살아났다는 기준이죠. 여기서는 아멘 해도 돌아서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진짜 393을 가지고 외치지 마시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이 내게 임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하나님 주시는 전무후무한 답을 찾아내고 나를 통해 가정이, 나를 통해 우리 직장이,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이 축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지 못하는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복잡한 것이 싫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후대들이 이거를 못해요. 복잡한 것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조용히 그리스도와 393을 묵상하고 누릴 수 있다면 반드시 한 시대 살리는 힘을 얻게 되겠죠. 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7월 4일이 월요일입니다. 아마 돌아오는 주일부터 아마 교회 공식 광고가 나올 것 같은데 7월 4일부터 우리 전교인 특세,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주간 시작됩니다. 그때는 우리 연제권역도 새벽기도 없습니다. 이제 본당에서 전교인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3주간 하게 되는데 뭐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매일 가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는 아마 월요일은 전교인이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이고 못 오는 분들은 집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하시는 거고 아마 화수목금은 14개 권역을 네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화수목금 한 열씩 오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영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 있는 곳에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겠는데 자, 뭐 방식은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가서 하면 제일 좋아요. 지금도 우리 뭐 1구역 지난주 뭐 또 지지난주 우리 직접 만나서 하면 또 다르거든요. 갈 수 있다면 가지만 못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 특별히 3주간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실제로 393의 충만함을 24 누릴 수 있도록 393 충만 24 393 충만 24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돼.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연재 새벽 기도는 날마다 특세죠. 아멘을 하시죠. 우리 연재 번역은 날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날마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교인이 특별히 성정은 축을 두고 이번에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의 언약을 찾아내고 정말 우리 교회의 237 치유 서밋의 실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나의 몫을 찾아내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복음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전 건축의 여정이 되도록 특별 새벽 기도 조금 작정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의논 중입니다. 계속. 자, 두 번째, 2부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2부 예배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예수님을 모시고 광풍을 만난 배에서 당황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나를 살리는 이 기도를 찾아내는 중요한 본문이 되면 좋겠고, 2부 예배는 보십시오. 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요즘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근데 보니까 뭐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 무덤은 세상을 뜻하고, 그를 묻고 있던 쇠사슬은 율법을 뜻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와 상징을 설명하던데, 일단 모든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꼭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도 돼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지? 상징이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예요. 저는 지금은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다. 군대라는 그 원어를 보면 여단급입니다. 여단이라면 약 2천 명 정도의 군인이 모인 게좀 다를 수 있죠. 여단이에요. 그 자세히 읽어보면 돼지 때 2천 마리가 죽잖아요. 아니, 귀신 한 마리? 한 마리를 해도 되나?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사람이 완전히 돌아부는데 2천 마리가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집에서도 못 살고 무덤 사이에 자는 거예요. 무덤이 뭘 뜻하냐? 그냥 무덤에 진짜 살았어, 이 사람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니까. 그냥 진짜 무덤에 살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진짜로 제어하려고 했는데 제어가 안된 겁니다. 저 사실 풀어버린 귀신 들림이 힘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쭉 강의를 단어 한번 쭉 보니까 실제 귀신 이야기는 잘안 해요. 자꾸 이걸 비유로 푸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잖아요. 2,000마리 돼지떼가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지. 자, 근데 끝까지 한번더 읽어보셨어요? 그 본문? 이 군대 귀신 들려있던 이 사람이 다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얌전하게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아이고 집으로 가고 놀러 가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이 사람 진짜 복음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 떠나간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으로 근원이 치유돼 버리고 진짜 예수 생명 얻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너희 가족에게 가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 읽어보세요. 가족뿐만 아니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했다.
완전 증인으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데가볼리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주로 이제 한 10개 도시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 지역까지 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망절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393의 축복 아닙니까? 393의 역사 아닙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치유되는 현장에 393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살리는 기도. 이 393의 능력이 우리 지역에, 우리 연제 전역에 나타나도록. 어디서 말입니까? 우리 지금처럼 구역별로 또 지교회별로 모여가지고 393 기도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393 기도 운동, 현장을 살리는 393 기도 운동. 출애굽이 일어나던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까자먹고 놀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끝내달라고 기도했겠죠. 393 기도 운동이 출애굽의 그 밤에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연제구의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뚱맞게 성막을 만들어라. 자, 이거는 성막 안에 언약궤, 분향단, 그죠? 등불, 떡상, 이 전부 393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393 기도 운동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성막 중심으로 집 장막문을 다 맞춰놓고 성막이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고 멈추면 같이 멈추고 기다리면 같이 기다리고 완전히 예배, 말씀, 기도 중심의 393 운동. 여러분이 주일 예배 성공하시기 바라고 예배 때마다 393의 축복을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할 게 없어요.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아닙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세상 살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393인데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에 393이라는 숫자는 없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 성경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는 세상 살린. 왜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393 기도 운동. 우리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에 광야 인생을 끝내고 이제 실제로 현장 살리는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그것을 가로막는 구역 구역마다 요단이 갈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사단의 견고한 성이 여러분의 393 기도 운동을 통해서 어느 날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393 기도 운동.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16장 6절에서 10절 계속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19장 1절에서 7절 전부 전도 운동 이전에 393 기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제 구역별로 모이시기 바라시고 지교회도 모이시기 바라고 393 가지고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라고 393의 권세 가지고 계속 현장을 축복하면서 393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마음에 우리 연제구에 대한 현장 도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제구 현장 도표가 딱 마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시험 칩니다. 갑자기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9만 4천 세대, 21만 영혼,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후대들의 플랫폼, 50개 유초 중고 대학, 50개 학교 현장에 393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사단 문화, 귀신 문화, 흑암 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계속 393 권세 사용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해 주세요. 제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해서 이렇게 일단 오늘 유튜브 영상을 제가 일부 공개로 바꿨는데, 진짜 우리 연제구의 후대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굉장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 막 학교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혹시 알게 됩니다. 한 초등학교에 70명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세상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두 달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 말이 됩니까? 어쩌면서 우리 책임 아닌 연제구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50개 유초, 중고, 대학 현장에 393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모든 복음 막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영육 간의 병든 자, 병든 자들의 플랫폼, 350개 병원. 병든 분들이 여기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인도로 세팅할 수 없을까요? 접수해놓고 대기실에 딱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딱 보자마자 짓고 싶은 자료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제 마음 막 굴뚝 같으면 실력이 없어서 문제지. 기다리는 동안에 좀 보면서 중요한 또 예비된 사람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350병원. 등록된 800명의 외국인, 공무원들의 플랫폼 40개 공공기관, 딱 40개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검색해 보니까 뭐 한두 동이든 10개 동이든 단지로 분류된 게 370개예요. 370개 아파트 단지. 뭐 그 외에도 많지만 딱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진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은 척하지 말고 진짜 담읍시다. 적어도 연제구는 우리가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병원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집 주변에 학교 찾아내세요. 그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제가 전화했다니까요. 아까 그 정신병원 두 달간 입원했다가 어제 학교 왔다는 그 학교 바로 앞에 우리 집사님 한분 사시거든. 문딱 열면 그 학교가 보여요. 제가 신방 그때 대신방가 보니까. 저도 그냥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냥 보면 학교 아이들 뛰놀고. 근데 그 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애가 낯을 흉기를 들고 학교에서 난동을 피우는 정도니까요. 부산에서 제일 잘한다는 치료 센터에서 몇 달간 얘 케어하다가 포기했어요. 포기. 선생님도 포기하고 센터에서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두는 것밖에 없는데, 복음 말고는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구역 안에 있는 학교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 우리 4구역은 바로 앞에 교대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교대 에드하트 동아리 회장 만나고 왔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교대생들이 이런 학교 현장 알아야 된다. 아까 말한 그런 현장 있잖아요. 교대생들이 이런 학교 현장 알아야 돼. 그래, 우리, 한 집사님 같은 분 교사 20년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 부모들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좀 실제 학교 현장 이야기를 애들이 좀 들어야 돼.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좀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사명 있는 애들이 나오면 지금 상태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회장 우리 렘넌트 혼자 말고는 별로 사명이 없어요. 일반 애들이니까. 조금 애들 사명을 좀 일으켜서 세팅을 시켜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교대, 또 우리 2구역은 경상대, 그 외에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병원,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외국인 다민족, 또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 도표 만들어가지고 뭐 싱크대나 책상이나 차량이나 제일 잘 보이는 데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시되, 어떻게 하면 전체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중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아가지고 갈충사, 다락방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과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긴 칠판이 엄청 크니까 좋네. 후대 살리는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 밑에 또더 어린 태영아 유치 있습니다. 지금 후대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후대 정신질환 시대가 왔어요. 참, 나는 어린아이가 정신병원 그 격리병실에 두달 있었다. 진짜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뭔가 뭐 지금 이게 뭐 대충 그럴 게 아니고 진짜 뭔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많진 않죠. 하나님 붙여주시면 어쨌든 생을 걸고 한명한 명, 렘넌트 한명한명 1대1로 우리가 살리고 393을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렘넌트들 다락방도 할수 있고, 지금 우리 화요일마다 이제 학교 쪽으로 캠프 들어갈 거거든요. 하나 문 열어주시면 이제 1대1로 다락방. 그러면서 아주 사명 있는 애들이 나오면 미션홈도 할수 있고, 이제 어린이 아예 전문교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캠프 하면서 그몇년 전에 만났던 그 명훈이 엄마, 예원이 엄마, 이번에 다시 만나졌어요. 그래서 관계 맺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지금 다락방 사실 열어가고 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후대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여선빈 집사님도 뭐 공무원이지만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 연재권역안에도 자세히 보면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마 필요하면 또 새로운 어떤 또 만남을 주셔서라도 아주 제대로 우리 연제구의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런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과 함께 렘넌트 393 개인화 될수 있도록, 우리 1구역 식구들이 완전히 힘 얻으시고, 우리 2구역, 3구역, 또 4구역 모든 우리 연재 가족들이 393 기도 운동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제구에 주님을 사랑하는 소중한 전도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중요한 중직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제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9만 4천 세대 21만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50개 유초중고대학을 살리며 350개 병원을 살리며 800명의 외국인과 40개 공공기관과
370개 아파트 단지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와 나띵 현장을 선택하고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393을 개인화시키며 하나님 정말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연제구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연제 가족을 사용해 주셔서 반드시 연제구를 빛으로 살리며 모든 어두움과 고통에 빠진 자들을 치유하며 제자 삼고 후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